스피드 진짜 미케 선수의 자연의 연좌가 아니 뭐 죽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탈런과 첫 번째 경기 마무리 지었는데 자 그러면 리퀴드 탈론 탈론 쪽에서 뱀픽의 변수를 만들 것인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아, 오랜만이네, 상쿠아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살아는 계셨다는 게 다행입니다. 저는 또 한국 도타의 전설 중에 하나가 죽은 게 아닌가. 그런 죽이려고 한 생각을 게 최근에 아니라 했거든요.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드는데? 아니, 뭐가 안 좋은 기분이 또 들어요? 너였냐? 뭐가요? 날 죽이려고 했던 게 너였냐? 들켰나? 모를 줄 알았지. 자, 네. 아무튼가 이렇게 정말 오랜만인데 네. 오랜만인데 메이저가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러네요. 네, 네. 리퀴드 대 탈런 두 번째 경기입니다. 레디언트 3픽이고요. 리퀴드가 레디언트를 가져갑니다. 첫 번째 픽으로 자연의 연좌 가져갔어요. 이전 경기 자연의 연좌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리퀴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오프닝으로 열어주고 있죠. 그쵸. 요즘 메타 자체가 이게 좀이두 매치가 특이한 게 리나가 밴드픽도 안 되고 있다. 아, 1, 2픽으로 안 나오고 있다는 게좀 특이하네요. 약간 리나 이쯤 되면은 리나를 상대하는 법 자체는 다 아는 팀들이라서 좀 상당히 꺼리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자연의 연좌가 있는 상태에서 그 상대로 리나를 뽑기도 자연의 연좌가 있는 쪽에서 리나를 같이 뽑기도 좀 애매해져 버리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그거 약간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는 근데 탈론이 그두 번째 밴 단계에서 제우스 밴하고 나서 리킬을 뭐 뺏긴 게좀 그랬는지 그냥 이번에 리킬을 그냥 먼저 빼버리네요. 네, 뭐제 생각에는 리퀴드에서 이제 처음에 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잡바 선수라고 해야 되나? 잡질 선수라고 해야 되나? 그쵸? 잡질 선수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냥 자바 선수를 읽고 있거든요. 근데 네, 헷갈려요, 잽스 선수랑. 네, 하여튼 저 선수가 솔직히 어제의 경기에서 10초 남았습니다. 좀 퍼포먼스가 많이 아쉬워서 되게 수동적인 영웅들만 했고 거기 걸맞는 수준의 플레이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경기에서는 리키로 그래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을 잘 해줬다 보니까 좀 맞춰서 1, 2밴에서 그냥 깔끔하게 밴을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제 뭐 리퀴드의 분석가였다 보니까 뭐 당연히 선수로서의 실력은 10초 떨어질 수 남았습니다. 있어도 그래도 리키를 잡고 있으면 뭔가 할수 있다. 그쵸, 그쵸.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 리키가 복시 선수였으면은 좀 많이 끔찍했을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복시 선수가 없어서 솔직히 저는 이번 경기, 그러니까 물론 저는 리퀴드 우승 후보를 이번 대회 처음부터 이제 예상을 좀 했었기 때문에 네네. 복시 선수가 나가면서 어제 이제 글래디에이터 경기 좀 크게 대패를 했었어요. 이제 리퀴드가 그래가지고 좀 5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선수가 나가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겠구나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예상을 하니까 바로 또 오늘 거들말같이 이런 게 압도를 해버리네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이제 탈론 쪽에서 가져온 계획이 너무 그러니까 레인전 단계에서 너무 어그러진 게 크다고 봅니다. 그 밤의 추격자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좀 게임 템포를 10초 선도하려고 남았습니다. 했는데 3연속으로 죽어버리면은 뭘까 아, 5초 할 남았습니다. 게 별로 없죠. 그렇죠. 예, 너무 그러니까 밤추와 얼음폭군의 라인전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둘다좀 애매해지고 미드 쪽에서는 이제 니샤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버리면서 게임이 그렇죠. 확실히 좀 어려워졌었죠. 특히 그 니샤 선수의 룬 컨트롤을 서포트들도 많이 도와주면서 리퀴드가 이제 어떻게 코어들을 한 명씩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활용하는지 코어들을 어떻게 잘 써먹는지 보여주는 운영이었고요. 5초 예. 남았습니다. 복시 탈론은 선수는 네. 지금 나간 게 아니라 아파서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쵸. 사유는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좀 대회 중간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 후송할 정도면은 꽤나 좀 심각한 상황이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네. 뭐 사실 현지에서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면은 좀뭐 크게 보는 것도 맞죠. 그리고 리퀴드가 그런 거 있어서는 선수 케어가 상당히 확실한 팀이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어제 좀 있더라고요. 남미였기 때문에 아니냐. 하하. 그러니까 뭐 만약에 네. 그 다른 좀 선진국 쪽으로 갔으면은 허송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이제 해결을 했을 텐데 남미여서 약간 허송이 된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어제 약간 시청자분들 10초 사이에서 좀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아, 근데 동시에 그 5초 이 남았습니다. 팀들이 경기 치르고 있는 아레나 자체가 상당히 외딴 곳에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저도 그 봤습니다. 네, 그래서 더 주변에 좀 인프라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네, 약간 저도 보고 솔직히 저는 에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솔직히 속으로 그럴 것 같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했거든요. 네. 아, 확실히 좀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네네네네. 이렇게 저도 약간 그 관련 그 그곳 영상을 좀 봤는데 사진이나 영상을 좀 봤는데 아 약간 좀 한숨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네.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이제 프로덕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아쉬운 점이 꽤나 있긴 한데 그 현지에 네. 간 분들은 좀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초 남았습니다. 보통 이제 아레나 같은데 들어가면은 이제 뭐 티켓만 있으면 5초 이제 뭐 남았습니다. 다시 나갔다가 중간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안쪽에 먹을 게 너무 없다. 아, 예. 그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자체는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또그 와중에 복지 선수까지 이탈해 버리니까 뭔가 아쉬움이 많이 그렇죠. 남는 뭐 그래도 뭐 남미에서 처음 하는 메이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대회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뭐 그냥 다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게임으로 어디까지 이해해 다음 주냐의 경쟁 문제겠죠, 결국. 아 그렇죠 그거는 네. 자뭐그 불꽃형 밴입니다. 미드에서 할게 점점 더 없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퍽 빼고 폭풍력 빼고 불꽃형 빼고 그러니까 니샤 선수가 그러니까 원래 리퀴드에서 플레이메이커의 5초 역할을 복시 남았습니다. 선수가 약간 전담을 하는 경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5초 어제 남았습니다. 경 그러니까 방금의 경기에서는 그 리퀴드 쪽에 있는 니샤 선수가 그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좀 많이 수행을 해줬었거든요. 원래 복시 선수의 빈자리를 메꿔주고 있었는데 그게 가능한 영웅이 이제 미드 쪽에서 템포 날파리들인데 그 날파리들이 좀 대거 밴이 되면서 이러면 이제 미드 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영웅 자체가 거의 남지 않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리퀴드가 해처를 나가야 할지가 좀 5초 중요할 것 남았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탈론도 그러니까 탈론 자체의 5초 문제점은 남았습니다. 남아있지만 상대방을 분석해오는 밴픽 자체는 매우 뛰어난 팀이긴 합니다. 예, 저도 확실히 좀 오히려 탈론은 저는 뭐 아까 경기에서도 이야기했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동남아 팀보단 중국 팀에 좀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확실히 그런 느낌 있죠. 그리고 예, 좀 탈론도 결국은 한국인 코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단단하면서 예, 되게 좀 들어오는 거 잡아먹으면서 딱반 가르는 식으로 하면서 코어의 역량에 좀 기대는 어떻게 그니까 보면 사실 코어 중심의 동남아 게임과 단단한 중국 게임이 좀 합쳐진 느낌이 좀 있죠. 사실 탈론의 게임 계획, 인게임에 들어가면서 게임 계획은 레인전 때 특히 잽스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제외하면은 약간 아스터랑 좀 비슷해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상당히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그 중국 팀들 제가 아마 이번 대회 초반에 했던 거기도 한데 그 중국 팀들 특유의 그 3번 과로 시키기. 오프레인 의존도. 그게 약간 탈론에도 좀 강하게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너무 옛날 중국 팀. 근데 네. 은근히 그 LGD나 아스터나 그 오프들한테 가끔씩 좀 뭐랄까 그좀 무모하게 맡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래도 4번들이 그렇죠. 좀 잘해줘야 되거든요. 수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데 솔직히 저도 제가 생각해도 중국은 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제가 중국이 4번 강국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강국일까? 근데 요즘에 중국 4번들이 좀에뭐 많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잘하는 4번들 다 떠나서 아, 그렇죠. 자, 일단 그 와중에 네 디셉터 천각 검사. 리퀴드는 결국 말씀하신 그 플레이메이커로 천각 검사를 선택했네요. 네뭐자 여전히 이제 그리고 포지션은 플렉스 가능하죠. 네 하지만 요즘엔 또 오프 청갑이 거의 안 나오는 추세다 보니까 뭐 남았습니다. 미드 청갑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 근데 어제 경기에서 또 오프 청갑을 한번 쓰긴 썼네요. 그러니까 그 자이 이게 선수. 사실 청각이 이제 나오면은 거의 이제 2번 정도긴 한데 자이 선수가 있는 리퀴드는 상당히 플렉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은 이제 얼음폭군이 나와도 3번으로 굴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던 거긴 한데 요즘 청각보다 오프가 너무 구려가지고 그렇죠. 네, 억지로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물론 자이 선수의 이런 약간 유연한 뱀픽 같은 거는 존중합니다만 요즘에 진짜 정글을 안정적으로 예, 컨디션 손해 없이 칠수 없는 오프는 사실상 5초 남았습니다. 나오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자, 그래서 사실 5초 그게 남았습니다. 리퀴드에 만약에 약점이 생긴다면 오프, 물론 그 오프를 깨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지만 지금이라면, 그렇죠? 지금 복지 선수가 없는 지금이라면 오프를 건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맞습니다.
자, 탈로는 암살기사 선택해주면서 뭐 이제 원시야수를 키우는 게 여전히 뭐 과제로 남았긴 하지만 자, 물리 데미지 좀 확실하죠? 네. 뭐 암살기사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특히 이제 탈론 측에서 정말 암살기사를 좋아한다라는 인식을 좀 이번 대회에서 받고 있는데 물론 이걸 보고 SR 쪽에서도 몇 번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원조는 탈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파밍도 파밍이고 물리 데미지 확실한 영웅이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탈론의 한타 자체가 상대방 5번들을 좀 손쉽게 끊고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약간 대회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선호하는 뱀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리퀴드 인센이 선수의 지금 폼이 어마어마하게 좋고 이제 혈기밴. 근데 이제 제가 탈론 경기를 본 걸 보면은 그러니까 큐 선수가 좀 이나 어른 폭군 같은 거 가져가주면서 오히려 막 복시 선수만큼 상황을 만들어주고 이니시를 잘해주고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면서 가는 경기가 결과가 좋았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방금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약간 큐 선수가 좀 메이지 타입의 영웅들을 좀 가져가게끔 뱀픽이 좀 설계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3번의 부담을 우리 같이 어느 정도 분담을 해줄 수 있어야 좀 더 안정적인 뱀픽이 된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4번이 메이지로 나와버리면은 그 말한 아까 이제 상쿠아님이 말씀하셨던 그 3번의 부담을 오로지 3번이 쥐어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뭐 블링 좋은 카운트.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저 1경기에서 얼음폭군 보고 당연히 큐 선수가 가져갈 줄 알았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리퀴드가 지금 타인이 빼는 거는 뭐 자신들이 지금 그냥 4번끼리 비교해봤을 때 상대방은 타인을 쓸 수 있지만 우리는 못 쓴다라는 의미도 크거든요. 그쵸, 그쵸. 네. 자, 그리고 리퀴드 뭐 플링 나오면서 탈론은 지금 암살기사 한 명한테만 의존하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원샷을 뽑아주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레이메이킹 이거를 완전히 오프에게 맡길 것 같은 뱀픽이 날 것 같은데 원샷이랑 모플링 라인전이 사실 모플링이 마트키나이 싸움에서 유리하고 죽지만 않으면 돼요. 진짜 죽지만 않으면 그렇죠. 그리고 나중 가면 네. 원샷수가 모플링한테 많이 고달플 거라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오프 쪽의 그거를 이 얼마만큼 탈론이 완벽하게 수행해줄 수 있냐가 문제고 그걸 부담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미드 쪽에서 템포용을 가져가 버리면은 전체적인 조합의 퍼포먼스가 좀 후반 퍼포먼스가 좀 낮아진다라는 게 문제겠죠. 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모플링이 나온 시점에서 뭐 어쩔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근데 미드가 청각검사인데 이게 암살기사가 나 미드 쪽으로 가버리면 첫 번째 아이템 전멸당검률을 가지 않은 이상은. 그 템포 컨트롤에서 좀 손해를 보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파밍할 공간은 이제 테러블레이드가 나왔기 때문에 암살기사 뭐 대졸이랑 다 뽑는 그런 식의 플레이는 이제 좀 욕심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또 이 팀은 탈론은 근데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걸 보면 그냥 미드 캐리가 이렇게 나오면 그냥 파밍 쳐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면 항상 이제 뭐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오프 라인전 지면은 게임 엄청 힘듭니다. 그렇죠. 특히나 탈론 다른 팀들에 비해서 뭐 잽스 선수가 오프라서 그런지 몰라도 의존도가 훨씬 더 높아요. 잽스 선수가 레인전 망하면은 게임 그대로 지고 레인전 이기면은 그대로 게임 이기고 라는 식의 공식이 너무 잘 통하는 팀이거든요. 그렇죠. 자,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리퀴드 또한 자 디스럽터와 태엽장이 자바 선수의 태엽장이가 얼마나 이제 자신들 템포를 만들어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태엽장이는 태엽장이다. 궁 잘 맞추고 잘 가두면은 또 그것만으로도 1인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아 아닙니다. 그거를 뭐 제가 지금까지 도탈을 하면서 그거를 잘하는 태엽장이는 우리들은 그런 태엽장이들을 잘하는 태엽장이라고 부르기로 했거든요. 예. 1인분도 잘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1인분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이제 리퀴드 뭐 자신들 되게 급하게 데려온 뭐 분석 과정 원래라면 비전 투원인데 이렇게 뭐 끌려와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자 뭐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폼이 되게 좋아요. 특히 인센이 선수 아까 뭐 상당히 화력이 컸거든요. 네. 다만 걱정되는 건 그거죠. 이번에는 아까 이제 인센이 선수가 자이 선수 라인에 붙어가지고 자이 선수가 어느 정도 라인전이 좀 케어가 됐지만 이번에 또 자빠 선수가 붙거든요. 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이 선수 라인이.
자이 선수라면은 이라는 뭐 희망이 있겠지만 자 세비 선수 상대로 레인저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쵸? 근데 어제 경기를 생각해봤을 때 어제 잡바 선수와 자이 선수 라인전 그냥 전패했거든요. 복시 선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긴 해요 레인전에서. 그쵸? 그러니까 사실 어? 설마 이거 아니죠? 이세니어 선수가 그냥 4번 가나요? 또? 일단은 뭐 와징 루트라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차라리 그게 네. 낫다라고 어제 경기 이후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어제 좀 그러니까 자이 선수가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저도 이게 좀 그나마 플레이메이킹을 하려면 이게 자이 선수라도 좀 수입이 올라와야 좀 복시 선수의 이런 아쉬운 그 문제점들 빈자리를 좀 채울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아예 그냥 인세니아 선수를 그냥 전담해가지고 자이 선수와 라인저를 같이 하게끔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잡바 선수와 미케 선수는 버티는 식으로 막타디라이 싸움 위주로 좀 세이프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자이 선수가 못 크면은 아예 게임 계획 자체가 어그러지지만 자이 선수만 키워놓으면은 미케 선수랑 니시 선수 둘 중 한 명은 파밍을 시킬 수 있다라는 식의 계산일 수도 있죠. 그쵸 그쵸. 아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2대 교환이 될지 일단 인세 선수랑 자이 선수가 올라가긴 하는데 룬이 3개 다 탈론한테 가나요? 3개 다 탈론한테 갑니다. 네. 어? 잔상 있긴 쓰면은... 한데 안 닿았어요. 아... 테러블레이드 기본 이동 속도가 빠르죠. 그렇죠. 정말 체력 빼고 다 좋은 용. 그러니까 체력만으로도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서 다 좋은 용이잖아요. 아니 그런 용 하나 정도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아, 아닌가? 요즘에 계속 캐리를 하시나 보죠? 아 조용히 하세요. 다시 네. 캐리로 바꿨습니다. 아 현실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식의 의미를 받아주시겠네. 네 많이 힘들어져가지고 네. 깔끔하게 미드 포기했습니다. 드디어? 네 아, 드디어. 네, 자 어쨌든가 자 레인전 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니제 선수 공격적으로 싸워주고 있는데 미코토 선수가 첫 스킬을 그냥 싸움을 걸어버렸습니다. 네, 뭐 대놓고 라인 당기면서 할 것 같아요 리퀴드 마트. 어 탑? 어 아. 이거를 자 결국에는 인센 선수가 붙어주는 건 이런 의미죠. 자이 선수를 살려주겠다. 네, 사실 라인전이 요즘에 캐리 라인전보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던 것 같은데 캐리 라인전보다 오프 라인전이 더 중요합니다. 뭐 이번 패치의 가장 큰 뭐 테마이기도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올리 선수가 어제부터 너무 좀 수동적인 레인 서포트로 변한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죠. 아 맞습니다. 이게 근데 뭐 저 선수가 뭐 워낙에 뭐 IG에서도 저런 거 하던 선수다 보니까 뭐 그래도 불사조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또 안 하네요 요즘에는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니코 선수 비 딜교환 잘하고 어쨌든 이게 아무리 수비적인 성향의 선수라고 해도 어느 정도 픽풀에서의 변수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긴 한데 약간 탈론이 이제 흥업사 같은 걸로 올리 선수가 워낙에 재미를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너무 안주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세비지 선수 키우면 된다 약간 요런 진짜 단순하게 게임을 해석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자 그럼 세비지 선수 일단은 1데스 기록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유지력은 좋은 서포터들이니까요. 근데 나무 정령 소호자도 그렇고 그리고 캐리 입장에서는 되게 좀 좋아하는 유의 서포터긴 해요. 유지력 좋은 서포터는 뭔가 이제 레인전 때도 뭐 지금은 워낙에 딜이 센 조합 상대니까 딜교는 못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나중 가면 갈수록 그냥 어디든 간에 든든한 서포시죠. 그쵸. 일단 바터 무플링 좀 많이 얻어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무플링이니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결국에는 미드에서도 미코토 선수가 딜교는 열심히 했는데 막타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이번에도 좀 리퀴드 쪽에서 기본 상태 좋을 만한 시작이긴 하죠. 네 아니, 근데 이게 암살기에서 충분히 할 만한 매치업으로 알고 있는데 니제 선수가 나쁘지 않은 라인전 보여주고 있네요. 약간 미코토 선수가 좀 억지로 딜교를 유지하다가 좀 막타 네. 몇 개 그냥 주고 딜교하겠다라는 식으로 플레이한 것 같긴 합니다. 진짜 공격적으로 하긴 하네요 라인저 미코토 선수. 레디언트의 침꾼이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암살교 같은 영웅이랑은 아예 연이 없다 보니까 저런 식의 특히 이제 니샤 선수랑 미코토 선수면 저 레인에 합쳐진 이제 MMR이 몇이죠? 뭐 20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 진짜 저기서의 그런 스킬 선택 같은 것도
꽤나 흥미로운데 일단 뭐 이제 서로 파밍 싸움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죠. 네. 뭐 근데 이번 대회에서의 라인전은 오히려 저는 미코토 선수가 지하노보다 좀 더 평균적으로 훨씬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선수 올라오면서 약간 그동안 자기보다 네임밸류 높았던 미드들을 하나하나 잡아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잠깐 위쪽에서 자유 선수 포탈 선택하죠? 한 대 때문에 살아 나가는 자유 선수 세비지 선수 선택은 좋았습니다만 뭐 집으로 보내고 다시 돌아오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자유 내연자 그렇죠. 결국에 테러블레이드 살바꿈을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도권 가져갈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인세 선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자연의 소나기 잘못 들어간 상태에서 안 돼. 요정 이게 바로 요정 물꽃이죠. 좋은 아이템이죠. 네. 오히려 역으로 잔상? 2레벨 잔상이라서 사거리 깁니다. 탈바꾼도 막 끝났고 올리 선수 이거는 죽죠? 근데 깔끔하네요. 근데 이거 잔상 진짜 잘 아꼈네. 실망? 잘 아꼈다가 실망? 네? 본인이 죽을 때 그냥 살기 위해 썼을 수도 있었는데 이거 아낀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약간 요정 불꽃의 밸류 느낌도 나고 뭐 여기서 소소한 이득도 리퀴드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론 쪽에서 무리를 딱히 그렇게 무리한다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숨 쉬면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고 있는 느낌이 있죠. 네. 근데 그러게요. 1킬 리드하고 있네요 탈론. 자 탈론이 파밍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마 미드랑 오프 그리고 세비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파밍이 안 되는 건 아니라서 아까는 크랩을 좀 못 쳤거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 선수는 혼자 반반 잘 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의 디스럽터 1인 연막 아직 6분은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 미드에서 한번 킬 만들어 보겠다는 것 같은데. 자, 올리 선수가 아래로 걸어옵니다. 6분은 이제 나무정 소자도 대기를 하겠다는 건데 디스럽터 연막 쓴 거 치고는 좀 뭐 큰 일은 없어요. 이게 네 그쵸 잔상 2레벨이기 때문에 지금 교전이 막 엄청 유리하진 않거든요. 자, 이러면은 6분은 아래 아 탈론이 가져가네요. 또 요즘에 이 미드의 6분 룬타임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니샤 선수 때 안 주는 게 중요하죠. 미코토 선수는 이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막 변수가 크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까 퍽처럼 네. 니샤 선수한테 지금 룬을 주면은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상대방이 좀 템포 컨트롤이 가능한 영웅이기 때문에 룬을 주는 거 확실히 위험하죠. 자, 잽 선수 뭔가 계속 돌진해보려고 맹공해보려고 하지만 모플링이 계속 끊어주고 있고요. 가면 공격 좋은 스킬. 자연 선수 자연 선하게 맞았고 딜이 살짝 부족하죠 이번에도. 근데 이거 뭔가 탈론이 좀 기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아래쪽에서도 지금 주도권 좀 잡은 느낌이죠 원샷수가. 저 원샷수를 되게 잘 쓰긴 해요. 잽스 선수가 또 이렇게 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잽스 선수가 기분이 좋으면은 게임이 잘 풀린다. 네. 그리고 이번 판 좀 원샷스가 또 해줘야 될 게 많은 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라인 좀 괜찮게 흘러가게 되면은 네, 확실히 탈론 쪽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급격히 상승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잽 선수가 그래서 초반에 첫 번째 코어 아이템으로 플레이메이킹을 시작할 때 끊겨버리는 건 조심해야 돼요. 진짜 네, 한 확실히. 15분, 20분까지는 논스톱으로 킬도 먹고 크립도 먹어야 되는 영웅이라서 다이어의 중복 포탈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 암살기사 파밍을 딱히 막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 이거 대신에 잽손 사모 끈으로 오죠. 이거는 사실 리퀴드도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와드에 걸렸죠. 네. 눈치가 잘 빠져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 어떻게 보면 어제 경기부터 해가지고 정말 수없이 다양한 갱킹을 당했던 잡지 선수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지 않았을까. 뭐랄까 뭐 죽으면서 배우는 거긴 하죠. 그리고 잽 선수 그렇죠. 지금까지 메이저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뭐 몇 데스 했죠? 14데스? 13데스? 개인적으로 여명의 파괴자 할 땐 진짜 불쌍했는데 네. 자 일단은 자이 선수 미드로 합류시키고 니 선수와 함께 루빅 노려주고 있고요. 루빅 일단 염동이 아직 있긴 한데 들어주고 이세 선수 한 대! 그 아직 살아있긴 해요? 근데 이거 자이 선수까지 죽으면은 자, 잡아서 붙어 죽어요. 암살 기사가 오히려 잡힐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리샤 선수가 미드갭을 이용한 미드 다이브였는데. 어, 근데 이거는 타겟팅이 또 약간 어그러지면서 큰 선수도 못 잡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있을 때는 상대 암살 기사에 비해서 지금 타이밍이 훨씬 한타가 세니까 그걸 이용해서 억지로 킬을 다 만들어내고 미드 일체가 좀 이어보려고 리퀴드가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진짜 좀 최악으로 왔네요. 그렇죠. 이러면은 탈롱 숨통 확 트이죠. 예, 갑작스럽게 예, 이 정도면 진짜 많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원시아서 그동안 아리스터 파밍하고 있었기 때문에 코어 두 명 파밍 시키면서 탈론 그냥 서포트를 하나도 안 죽고 상대방 서포트 두 명 잡고. 네. 자, 아주 기분 좋은 상태. 결국에 시야가 되게 중요한 싸움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싸움에서 어떻게든 시간만 끌어버리면은 포탑 데미지도 있고 뭐 시간만 끌면 뭐 너희 궁극기도 끝나고 하니까 이게 좋은 결과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자, 자연의연자는 레인저에서 이제는 슬슬 이거 밀리는 게 그렇게 기분 좋지만은 않아요. 탈바꿈을 뺀다라고 해도 그리고 미카 선수 여기서 잡혔... 원샷으로 계속 아까 궁 한번 쓰고 나서 쿨 돌아오지만 쓰니까 이번에 암살기사와 함께 모플링도 결국에는 형상 변화 못 키면은 물리는 타이밍 안에 죽을 수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리퀴드가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은 좀 불리하긴 합니다만 좀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도 많고 특히나 복시 선수가 불리한 상황에서 진짜 아름다운 이니시라든가 좋은 반응 같은 거 보여주면서 싸움을 이기는 그런 것들도 많이 보여줬었던 팀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 좋은 거를 만들어낸 선수 한 명이 없다 보니까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긴 하네요. 예전만큼 기대는 좀 안 됩니다, 리퀴드. 그러니까 이게 불리한 상황을 뒤집어 줄 수 있는 건 결국 3, 4번이거든요. 특히 4번. 그렇죠. 근데 지금 3, 4번은 이제 4번이 3렙이다라는 의미의 이제 4렙 됐네요. 와드 먹고. 자, 그래도 4렙 4번. 책을 누가 먹었죠? 책을 긍정적으로 디스럽터를 4번으로 쳐도 되지 않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 5렙 4번이라고 합시다. 근데 디스럽터가 4번인 것도 나름의 문제가 크거든요. 책은 그쵸, 이제 그렇죠. 플레이메이킹이 안 되죠. 네, 태엽제가 책을 먹는데 지금 책 먹어도 6렙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많이 안 좋긴 하네요, 상황은. 자, 물론 이게 그 자연자 데리고 1차는 빠르게 밀고 있긴 한데 1차를 내줘도 2개 내줘도 될 정도로 이득을 많이 본 탈론입니다. 탈론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근히 타워풋이 별로 안 좋아하는 팀이긴 해요. 맞습니다. 그냥 반 가르는 거 좋아하고 코어들의 역량에 기댄 팀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영웅 잡으면 이기는 게임. 어떻게 진짜 동남아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게임에 사실 거의 다 이겨오긴 했어요, 탈론 이번 대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위 결정전까지 온 거고. 자, 디섭터도 아직 6레벨 없고 태엽장인은 여기서 지금 6레벨 찍으려고 이거 여기서 6레벨 찍으려고 레인 하나 받는 거 1경기 올리 선수 흥없어 생각나거든요. 많이 죽긴 했지만 올리 선수는 자, 스택 계속 해주고 있고 이게 미드 쪽에서의 갭이 아니면 사실상 지금 갭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 청각검사 궁극기 활용으로 인한 변수가 되게 중요한데 딱히 많은 걸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니 선수가 이제 퍽이랑 좀 틀려요. 뭔가 지금 혼자서 레인전 장악하고 뭐 해주기에는 미코토 선수가 공격적으로 레인전 해주면서 자신도 딜교 많이 어려웠었고. 그렇죠. 탈론 입장에서는 그리고 리퀴드 상대 레인전에서 코어들 잘 크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걸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크면은 탈론이 이기는 그림이긴 하죠. 맞습니다. 아까도 이제 악령이랑 자연의 연자랑 수입이 두 배 차이만 안 났어도 이겼을 텐데 아... 두 배 차이가 나버리면서 그랬죠. 자, 미코토 선수. 아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리퀴드 입장. 그러니까 리퀴드가 계속 미드라인 잡아주고 있는 건 다행인데 이걸 가지고 무언가 이득으로 이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대치의 상황일 때 이거를 뒤집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4번이다 라는 건데 그렇죠. 자, 루빅 잔상도 해석고요. 네. 인센 선수 돌아옵니다. 4번이 가장 부담없이 이런 대치를 깰 수가 있죠. 그러니까 3번이라든가 코어들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 코어들은 비싸요. 맞습니다. 아닌 경우가 돼야 좋은 갱이거든요, 사실. 자,
근데 코어들 아닌 말고가 안 되죠 일단. 자, 4번들의 그런 근데 위쪽에서 진짜 연막 써가지고 드디어 2번 4번. 그 리퀴드도 이런 상황에서 태엽장의 레벨이 낮았던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연막을 쓴 타이밍이 많이 늦춰진 것도 맞습니다. 13분에 지금 드디어 미드 데리고 그리고 궁 잘 들어갔어요 앞쪽에서. 일단은 굴절 보호막 하지만 나무전용 소호자 그리고 태엽장이부터 녹이나요. 미크 선수가 마무리 짓고요. 하지만 미크 선수 살릴 수 있나요? 잔상으로 잽 선수 돌려버리고요. 이거는 린센 선수가 진짜 잘 붙어줬네요. 네, 이거 그 잡바 선수가 이걸 맞췄습니다. 사실 여기 시야가 있었다고 해도 진짜 깔끔하게 맞추면서 이런 거 결국에는 태엽장이 궁만 맞추면 된다니까요. 그쵸, 그럼 이제 1인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물론 궁을 못 맞추는 순간부터 이제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궁만 맞추면은 1인, 약간 그 수면투침만 던지면은 1인분인 리키랑 비슷하죠. 확실히. 근데 수면투침은 타겟팅이고 저거는 논타겟. 그러면은 그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리키는 대체. 자, 아무튼 걔는 1400원짜리 스킬이니까 봐주도록 하죠. 아, 인정하겠습니다. 네. 네, 바텀라인 밀어주고 있는 자연애연자. 디스업터 슬로 하나 더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스플래시 데미지. 자, 디스업터 궁 쓰긴 하는데 결국 죽어버렸고요. 그리고 잠깐만, 잔상! 이거 잔상 써주는 게 맞았는가? 이거 약간 디스업터 유저들의 피할 수 없는 실수 중 하나죠. 잽소도 이거 따라가나요? 네, 따라갑니다. 네, 이걸 오늘부터 디스업터의 딜레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디스업터의 딜레마? 네. 뭐, 그렇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그니까 저거 해가지고 내가 체력 한 틱 남았는데 보내버리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쵸. 근데 그렇게 보낼 때만 약간 좀 더 잔상 느리게 돌아가는 그 느낌. 인정합니다. 저도 뭐 디스럽션 좀 해봤기 때문에. 아, 딜레마가 많이 있으셨다. 네, 좀 심했죠 딜레마가. 네, 그런 거는 디스럽션 하면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세비 선수 위치는 드러냈는데 아까 전에 정말 깔끔했던 궁극기 이후에 태엽장이 두 번째 궁극기 일단 쿨러 돌아와 있고 언제 쓸지가 좀 기대가 되죠.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영웅들과 비교해서 태엽장이가 궁극기이기 때문에 좀 템포가 느리긴 해요. 4번 치고. 아, 그리고 슬슬 이거 디스업터도 뭔가 까다롭긴 합니다. 약간 인세에서도 지금 템포가 좀 어그러진 것 같은데 잔상 미스가 좀 크죠? 네. 근데 이게 별게 공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게 불킥 나오기 전이라고 보거든요, 리퀴드는. 그러니까 탈론이 불킥 나오기 전까지 뭔가 해야 되는데 일단 원샷은 나왔어요 불킹이. 네, 그러니까 원샷소가 불킥 이미 나왔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원샷소가 여기에서 일단은 궁 다 뺐어요. 서포트 궁 다 빼고 그러고 나서 7-18 잘 켰죠. 그리고 나서 태엽장애부터 박살내 주고요. 디워닝도 하고 큐 선수가 좀 앞에 있긴 한데 피코토 선수 노려주고 있는 니샤 선수. 하지만 올리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 자이 선수가 지금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좋아요? 비켜 선수가 아까부터 진짜 한타 차. 하지만 이번에는 세비 선수도 왔어요. 이쪽에서도 캐리를 끌고 왔고 자이 선수 잡히고 올리 선수까지 잡을 수 있나요? 올리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근데 마나가 없어요 원시 선수. 비켜 선수 잠깐만. 잠깐만 잽 선수가 아무것도 못해요? 니샤 선수가 마나 다 태워버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미케 선수가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마나의 중요성. 이거 대박인데요? 그리고 약간 복수 선수 빈자리 미케 선수가 아까부터 채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케 선수 합류도 되게 좋았고 니샤 선수도 이번에 싸움 길게 가져가 주면서 그리고 큐스킬 그 칼부림의 각도가 아까부터 이렇게 두 명씩 맞추는 각도로 들어가면서 이 싸움을 이겨냅니다. 결국에는 다시 좀 옛날로 들어가서 미드부터, 그리고 미케 선수가 지금 각성이 너무 크거든요. 네, 합류가 적절하게 잘 되었고 이게 테라블레이드 입장에서도 사실 나 탈바꿈 있으니까 무플링한테 안 꿀린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린 알아야 합니다. 무플링은 무플링이지만 테러블레이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금 싸움 전까지는 탈론이 그래도 골드 리드하고 있었고 암색에다가 수입 1위였는데 지금 모플링이 다 먹고 모플링이 그래도 너무 잘 컸어요. 미케 선수가 자연의 현장을 비슷하게 이번에도 좀 무적 되나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암살기사가 불킹을 먼저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멸당원을 든 게 원시하수의 불킹 타이밍에 맞추려고 지금 템포를 맞추려고 전멸당원을 당긴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차라리 그냥 급하게 안 하고 우리 그냥 캐리랑 미리 키우면서
전멸당금 자리에 불킹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들어오는 걸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좀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약간 탈론이 좀 평소와 좀 다르게 급하긴 해요. 먼저 네. 뭔가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어그러지는 게 사실 모플링이 계속 한타에 참견할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모플링 잡으러 왔다가 지금 탈론 많이 어그러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아, 그 결국에는 미드 쪽 청각 검사의 분산의 검 타이밍이 꽤 임팩트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타이밍에 불킹도 어? 지금 다 맞았는데 지금 튼튼해요. 이게 바로 남은 용소자. 자, 그리고 잡아준 선수 두 방에. 어, 그리고 뒤에서 아... 청각 검사. 이번에야말로 변수가 나오나요? 자, 슬로우 걸어놓고 니샤 선수 빠져나가는데. 아, 근데 진짜 니샤 선수가 좀 피곤할 만한 게, 그러니까 청각 검사가 이게 DPC 메이저 전 DPC까지만 해도 진짜 정말 많이 나오는 픽이었고 메이저 초반만 해도 정말 많이 나오는 픽이었지만 이 형이 안 나오게 된 이유가 저 나무정령 소호자랑 자연의 예언자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쵸, 좀 나... 뭐. 자연의 예언자 20렙 특성 찍으면 그거 안 돼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나오게 된 또 이번 경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정령 소호자가 대놓고 맞춰서 궁극기만 계속 써주죠. 사실 나무정 소호자 입장에서는 다른 영웅도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모플링이야 뭐 묶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렇죠. 어, 이거 니샤 선수 오는 거 봤어요. 와딩 하는 것도 지금 확인했을 거예요. 네. 아, 감시선 설치한 것도 봤는데 이거를 아군들이 와주진 않아요. 우리 선수 그냥 뭐 바로 디와딩. 어? 어? 암살기사? 아, 암살기사 바로 녹여버리고 스선수까지. 근데 이거는 미드 1차가 없는 상황에서 자연의 예언자가 지금 아가님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좀 와드시아가 있어가지고 그걸 믿고 좀 버텨봤던 것 같은데 지금 탈론도 네. 그 원시아스 중심이 아니라면은 미코토 선수 아직 좀 잘 녹는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이게 불킹을 들고 있다면 뭐 불킹 키면서 아군을 기다린다거나 하는 게 되겠지만 지금 전멸당은 먼저 갔거든요. 네. 지금 또 뭐 암살기사 뭘 구매한 건가요? 지금 골드는 하나도 없는데 7화 지팡이 풀로. 아, 샤드 구입했네 이거. 아, 침묵 넣겠다고. 근데 이것도 사실 불킹이 더 급하지 않나 싶거든요, 제 생각엔. 오히려 지금 테러블레이드가 7화 지팡이에 나온 거 보니까 어... 암살기산 여기서 좀 많이 어그러진 김에 좀 더 유틸 쪽으로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 네, 같아요. 이것도 약간 그거 같아. 지금 테러블레이드가 불킹이 나왔잖아요. 네. 이 타이밍에 한 번 더 탈론이 뭔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가진 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하다가 제가 봤을 때 샷을 한 거 같거든요. 어떻게든 자신들의 그 템포를 맞추게 보겠다라는 것 같았는데 네 이런 게 있긴 한데 문제가 이렇게 뭐 전멸당검 당기고 샤드 당기고 불킹은 언제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집 선수 혼자서 위에 버티고 있는데 이거 연막 써가지고 위로 붙어줍니다. 서로 강화하면 한번 썼고요. 네 이거 테러블레이드한테 3초 TP 주면서 덮치겠다는 건데 불킹 타이밍이니까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집 선수 일단 스턴은 넣어주고 치라시판 쓰고 바로 박살 들어가지만 끊어주는 자바 선수 이번에 흐름 좋아요. 나무중 소자 아 같이 묶여버렸는데 궁극기 자신도 써줬고요. 알기스 일단 빠집니다. 자 그리고 자이소 이제 체력이 매우 낮은데 자바 선수 녹일 수 있는 암살기사 주고 들어와가지고 서포트 녹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미케 선수 들어왔는데 테러블레이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잔상 넣어주는데 여기서 인생 선수까지 잡히고 골드바를 해주는 루빅 모플링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파동성 오늘 잽 선수가 이번에는 궁이 있거든요? 자 들어와서 박살 대기하나요? 박살 넣어주면서 이거 끊어줄 수가 없네요. 어 그리 피켜서 막 만타로 피했어요? 하지만 잡힙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네. 원시아스의 궁극기를 태엽장의 훅으로 끊어준 것까진 좋았는데 암살기사가 너무 뒷라인을 잘 물어버렸네요. 그쵸, 이게 약간 말씀하신 그 대거의 효과가 됐는데 자이 선수 쫓아내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흐름 자체가 좀 잘 아까 탈론이 먼저 들어갔을 때는 스킬 교환 자체가 탈론한테 되게 안 좋게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나눠서 들어간 게 되게 잘 먹혔죠. 자, 인세현 선수 단상해주고 잠깐 아 이거 최대한 루빅이 들고 잠깐만 아직 최대한 버티고는 있지만 마지막 한 대. 네. 그럼 서포터 주제 건방졌네요. 죽어야죠. 자 그래도 태엽장이와 디서프터의 그 시너지 자체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 구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그 세이프 언덕에서 밑으로 덮치는 구도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뒤로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딥라인 너무 쉽게 물렸죠.
이런 걸 좀 의식하면서 한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퀴드는. 잠깐. 침묵 이후에 아, 이런 거를 위해서 그리고 잠깐, 지금 제바 선수 궁이 크림에 막혔나요? 궁? 아군한테 들어가가지고 잽 선수의 궁을 못 끊었어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네, 이거는 많이 아쉽죠. 이게 아군 살리려고 갈고리탄 썼는데 갈고리탄이 이렇게 아군한테 맞으면서 오히려 박살이 안 긁혔고 인생 선수 1미터 1미터가 아니라 1cm 흠티기 잔티? 그렇죠, 이거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못 넘겼죠. 아 근데 그나마 이게 리퀴드 입장에서 다행인 거는 뭐 풀링의 수입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최 선수가 진짜 한 번 죽은 건 아쉽긴 한데 너무 폼이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코어들 두 명이 그러니까 수입이 충분히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그 잡채 선수 수입이 좀 낮다는 것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긴 해요. 자, 원샷수가 약간 뭐랄까 이전에 마르스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지금 템이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이 템으로 또 싸움 이득을 봐야 돼요 무조건. 근데 초반 싸움 몇 개가 좀 많이 어그러졌어가지고. 근데 이게 원샷 템이 안 나와버리면은 방어력이 높은 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결국에 좀 묘하게 허무하게 물었는데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시작하더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부터 좀 게임이 심각하게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단단해서 어느 정도 스킬 흡수하면서 뒷라인을 무는 게 가능한데 그게 안 되는 순간 그냥 얘 잡고 뒤에 있는데 죽이면 되거든요. 저 원샷에서 여기서 템 좀 붙일 수 있으면 탄력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아이템 카야인데 상남자네요 진짜 이 선수. 이거 그냥 한극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뭐랄까 잽스 선수 자신의 이 캐리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느낌이 가끔씩 있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부족한 판이 솔직히 아니거든요. 예, 굳이 여기서 카이를 올리네요. 뭐 물론 네. 아 근데 바이스도 바꿨습니다. 아 약간 아까 네. 미코토 선수 그렇고 잽 선수도 지금 공격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바이스가 워낙에 많이 나온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잘 그러니까 주창을 잘 꽂아주겠다라는 의도기도 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하나도 특히 이게 모플링만 잡으면 된다라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이거 올리 선수랑 자이 선수 서로 겹쳤어요. 근데 포탈 오는 거 하고 그냥 실수로 미스클릭하면 잡을 수 있지 않나? 청금서 근데 청금서 현실 보석이었는데 이거 실수로 노생님의 저주 클릭해 버렸으면 좋겠네요. 루빅은 루빅은 이제 먼저 빠지고. 네. 아, 이 선수들 너무 완벽해서 실수를 안 하네요. 인간미가 없는 방금 좀 아슬아슬 아찔한 동거였는데. 예, 뭐 우리 랭크하다 보면 그냥 잘못 눌렀다 하면서 실수 누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수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 미스클릭 한번 잘못해가지고 한타 나고. 예. 자, 테라블레이드 스카디는 올려주고 있고 일단은 지금 암살기사도 7원의 지팡이가 나오면서 탈로 지금 타이밍은 갖춰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모르겠네 솔직히. 후반 게임 전 당연히 탈론이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이게 앞 좀 밸런스가 무너져 있긴 해요 탈론이. 그러니까 전후의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무너져 있긴 해서 그러니까 데미지하고 태킹 밸런스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신속하였기 때문에 도마 빼고 잘 빠졌습니다. 이러면은 탈론 입장에서는 예 나쁘지 않죠. 진짜 신속화가 정말 많은 거 만들어요. 물론 잘 빠져나오고 이러면 갈렸죠 탈론. 근데 이거 봐! 이거 근데 리퀴드가 그냥 애들 뭉치기 전에 먼저 잘 찔렀으면 어땠을까도 싶기도 한데 뭐 상대 시야가 정확히 안 보인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플레이하지 못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약간 디셉터 궁을 빠르게 빼버린 것도 좀 치명적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한타에 그 필요한 스킬들이 좀 많이 부족해졌죠. 맞습니다. 이랬을 때 복시 선수였다면은 잘 무너졌을 텐데라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복시 선수가 잘 만들거든요 사실. 반간 상황에서 태엽장애로 이거 그래도 이쪽에 자유 선수가 공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탈론도 네. 지금 마냥 들어오질 못해요. 네. 아니 진짜 이게 복시 선수가 정말 얼마나 임팩트 있었던 선수인지 매 순간 복시 선수가 생각나긴 해요 사실 이 팀은.
그만큼 복싱선수가 잘했던 건 같고 일단 4번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탑에 지금 테러블레이드 탑거든요. 어? 자 어, 이번 죽었긴 했지만 한 방에 없어지는 인센 선수. 그리고 자 맹공 들어가는데 태엽장이 그냥 궁 안 썼어요. 이런 쓰려도 말았죠. 2차하고 5번 교환이라서 나쁠 게 하나도 없고 그니까 TP를 많이 쓰긴 했지만 결국에 리퀴 탈론 쪽에서도 동선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블림지? 네 먹고 이 선수 그냥 밀어내고 있는데 여기로 가면은 덫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 아니 지뢰밭이 보이니까 막 청구검사도 고민이 좀 많았어요. 네, 진짜 덫이네요 이제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그 스킬 이름이 덫 맞습니다. 네 아니 진짜 덫이네. 아셨죠? 네 알았습니다. 네. 아 그래도 자이 선수가 공간 되게 잘 만들어주고 있고 약간 리퀴드 쪽에서 우리가 복시 선수를 그리워하는 만큼 자바 선수를 팀대로 잘 이용해 먹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제가 이게 4번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복시 선수는 진짜 이렇게 계속 그립네요. 지금 이 게임 보면서 한 3번은 생각했거든요. 지금 4번째 생각했습니다. 네. 4번밖에 생각 안 하셨나요? 근데 여기서 루빅! 잠깐! 수사기 되네요. 좋아요. 자, 여기 루빅 골드만 없어요. 그리고 테러블레이드 지금 테러블레이드 지금 많이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 그 남은 용소자 아직 궁극기 아끼고 있어요. 잠깐만! 보플링! 그리고 나서 오히려 남은 용소자는 궁극기에서 아끼다가 안 좋은 위치로 들어가 버렸고요. 태엽장이 잡는 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아 이거 근데 될 것 같은데요? 불킹 빠졌잖아요 지금. 안타기가 지금 7번 지팡이가 못 켜요. 마나가 없어가지고. 야 믹스 마나가 없어요. 그리고 잔사. 이러면은 죽어야 되죠. 와 이거 여기서 또 시야장악 기가 데려오는 게 믹스 진짜 잘 썼네 이거는. 네 방금 사실 모플링이 먼저 이니시 잘 걸어주면서 네, 진짜 복시 선수의 빈자리를 바꿨네요 방금 미켈 선수가. 그럼 방금은 나무종용 소호자가 궁을 좀 상당히 많이 아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궁극기를 깔끔하게 청각검사 궁극기 타이밍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쓸 기회가 있었는데 안 쓰고 아끼다가 그 나중에 도망칠 때 끊으려고 갔을 그 타이밍에 인세 선수가 궁을 너무 잘 써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니케 선수가 정말 아까 경기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정말 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캐리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인시를 걸어가지고 상대 서포트 끊고 들어가는 게임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모플링이라고 해도. 그렇죠. 네, 근데 진짜 그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하고 있다라는 게 네, 정말 대단합니다 니케. 자 근데 시야장악 해놓고 로션 들어갔는데 이거 그래도 확인해요. 그래서 빠지는 상황. 탈론이 이번에는 좀 스플릿을 잡아낼 만한 요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올리 선수가 지금 막 그 사이드 레인에서 상주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과 같이 이동하다 보니까 자이 선수를 좀 잡아내지 못하는 거는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힘싸움에서 몇 번 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단단하다고 말하는 팀들의 특징이죠. 그니까 우리가 다 뭉쳐있지 않으면 싸움을 질 것 같으니까 점점 더 뭉치고 더 단단하게 하다 보니 이런 식의 퍼지는 플레이 약간 좀 당하게 되는? 그렇죠. 이게 자연의 연자 아까는 1번, 이번에 3번으로서 탈론의 아픈 점 되게 잘 찔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퍼지는 운영을 이제 잘 막으려면 이제 잘 찔러줘야 된다는 건데 단단하게 운영을 잘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찌르는 걸 잘 못해요. 자, 그리고 지금 루비 방어력은 2, 체력은 2400인데 좀 효율적인 스킬을 잘 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고건의 눈까지 꼈거든요. 아 근데 묶였어요? 잠깐만 암살기사 그래서 7화 18 여기서 7화 18이 빠지는 것 조금 아쉽죠. 그쵸 근데 더블 데미지가 들고 있기 때문에 더블 데미지를 들고 있기 때문에 더 아쉽죠 사실. 네 부킹만 있으면 좀 과감하게 들어가서 부킹 키면서 막 더블 데미지로 그냥 한 줄 죽일 수 있는데 로션 체력이 지금 팍팍 줄고 있어서 못 들어가요. 한 번도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근데 리허선은 먼저 놀았고 치마치마이 쓰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 그냥 들어가서 알기스 미키 선수 그냥 먹어버리고 잠깐 근데 못 나갔어요 잠깐만 자 그래서 자바 선수가 잘 세이브해줬고 우리 선수 궁 제대로 들어갔는데 알기스 빠질 수 있나요? 잽 선수 안쪽에 갇혀가지고 못 나와요.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모플링 위치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럼 미키 선수 그냥
딜 넣으면 됩니다. 오히려 테러블레이드 자 일단은 행운의 일격으로 안돼죠. 1킬 없어요 탭을. 아 일단 좋고. 어? 일단 1킬은 가져왔는데 어? 나머지가 가능한가? 아 폭주예요. 미케 선수가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암살에서 또 걸렸어요. 어? 마나 없어요. 마나 없어요 암살기가. 아 또 마나 다 타버리고 이거는 미케 선수가 아 그 전멸단검. 전멸단검은 마나가 아직 안 들죠. 옛날 들었었는데 와 이거 사기 아닌가요? 마나 들기 패치해야 되면은 그 아니 몇 년 전 어 근데 쫓아가요? 어 쫓아가죠 이거 혼자밖에 안 나 한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도생님 아, 쓰면 빙입니다 이거? 싸움 걸고 아 여기까지 네 그냥 미드 밀려고 하네요. 어 근데 방금도 탈론 쪽에서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7원 치파이 빠지는 건 빠진 건데 결정에 있어서 콜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 확실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테라블레이드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불킹 빠진 것도 정말 최악의 안타 그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태블이 때리면서 태블을 물러오면 그때 불킹이 나와야 되거든요. 하지만 거기다가 암살이 네. 애초에 불킹을 쓰고 들어간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어 두 명이 불킹을 그렇게 허무하게 빼고 들어가면 이길 싸움도 못 이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가 원시아수의 성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네, 맞는 거 같습니다. 원시아수가 사실 그러가 중에 제일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원시아수의 궁극기가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 궁극기 타이밍을 위해서 한타의 개시 구도 자체를 지금 희생하는 식의 흐름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좀 그러니까 이럴 때 큐 선수가 그러니까 타이밍이라든가 어느 폭군 같은 걸 했다면 그렇죠. 지금 루빅 아 루빅 그러니까 결국에 예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뭐 쪼물딱 되는 애거든요 그냥 어? 아군이 해주면 그냥 뒤에서 그냥 어? Q! W! 뺏은 스킬! 막 요런 느낌이라서 하는 거라고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원샷수가 너무나 많은 좀 부담을 지고 있어요 이번 경기. 그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 이제 자바 선수가 궁만 키면 1인분이라고 했던 건 있는데 사실 역으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리퀴드는 뭐 최소 0.5인분의 4번이 있는데 탈론은 4번이 있는가? 아 쉽게 말해 지금 루빅을 많이 하시는데 루빅은 4번 영웅도 아니다? 루빅은 그러니까 서폿인데 캐리처럼 포지셔닝을 해야 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루빅은 4번이 아니다? 그렇죠. 루빅은 1번이죠. 네? 그러니까 케어하라고. 뭐지? 미친 건가? 아니 근데 루빅은 한타 혼자 이겨줄 수 있습니다. 케어만 해주면. 네 알겠습니다. 루빅이 한타를 캐리 못한다. 그거는 팀원들이 루빅을 케어 못해준 거예요. 아시겠죠? 야 루빅 유저 날법한 발상. 어 바터? 어 이게 안 들어가네 노생님의 저주 귀신한테. 들어간 들어갔는데. 보여야 들어가는 건가? 노생님의 저주는 네, 그런가 보네요. 보여야 되지 않나? 네 그니까 근데 뭐 귀신한테 안 들어가나 보면 저 지금까지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니까 시야는 보이는데 상대방이 은신이면은 안 보여. 아 어떤 아, 구조죠? 그렇겠네. 아 맞네 은신이니까 그냥 그 안 보이는 건가?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자이 선수도 보니까 보이는 줄 알고 쓴 거예요. 뭐 은신인 거 아는데 썼잖아요 지금. 잠깐만 들어가서. 오 잠깐만 드는 거까지 좋았는데 문제 이미 능력치 전환 썼고 니 선수가 잘 끊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테라블레이드. 아. 이게 태블이 불킹은 아꼈지만 탈각골을 썼어요. 네. 이런 타이밍이 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탈론이 즐겨 쓰는 영웅들의 그 탈론이 좋아하는 경기 방식의 뭐 드디어 뭐 큰 단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전 1경기도 그렇고 그 한타 때마다 중요한 스킬들의 쿨다운에 좀 많이 의존합니다. 네, 그것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엔 좀 너무 함부로 스킬을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건 뭐 못 풀린 상대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도 할 수 있긴 한데 그럴 거면 그냥 한 번에 다 넣고 제대로 들어갔었던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할 거면 그냥 다 하든가 그냥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암살 기사는 또 뭐 전멸당은 불킹 아끼고 뭐야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이 그 이런 중국 팀이나 동남아 팀들 상대로 유럽 팀들이 정말 잘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렇죠. 스킬을 조금씩 빼내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그 막 투신할 필요가 없지만 상대방은 우리한테 이 정도의 포킹을
대처해 내는 것만으로도 쿨다운을 빼야 되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서 좀 출혈을 강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원의 교환을 하는데 그냥 자원 교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킬 교환에서 이득을 계속 본다라는 건데. 네. 이러면 들어갔을 때 저 탈바꿈이 없죠 이젠 들어가는데. 자, 그 50초에 줄 것인가? 리퀴드도 지금 뭐 섣불리 들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로샨을 기다려도 되는 게 압박 계속 놓고 기지에 갇히게만 만들어 놓고 해도 돼요 천천히. 애초 지금 현실 보석도 아직. 그 새로 구매 못한 탈론. 거기다가 지금 자이 선수 아이템도 미늘창에다 지금 바이스인데 이거 내가 테러블레이드가 됐든 뭐 암살기가 됐든 어느 정도 컨트롤 해주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그렇죠. 테러블레이드 일단 분신만 뿌려놓고 빠질 것 같네요. 여의몽 준비. 아 몽킹.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긴 하죠. 그렇죠. 나비검이 있으니까요. 근데 가기 싫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테이블은. 그래서 약간 그 이런 뭐 그나마 테러블레이드는 뭐 분신계 영웅 중에서는 좀 평타 본체 평타가 강한 편이니까 덜 억울하긴 한데. 네. 사실 테러블레이드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 보충해야 될게 많거든요. 기동력 지금 올리고 있는 전멸난검 기동력 같은거나.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좀 과하게 공격적인 아이템에 좀 많이 투자된 느낌? 그러니까 이거 분리할 때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건 후반까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안정적인 아이템 선택이 낫지 않았나 싶은데 이거 다이날로스의 여의봉까지 들었다는 건 우리가 지금 불리하고 데미지로 무언가 변수를 만들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선수들의 아이템 선택이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약간 탈론이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2대0 당한 거에 뭐 PTS가 남아있는지 이번 경기, 특히 두 번째 경기는 시작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론이 그 지금까지 보여주던 경기들에 비해서 약간 침착함이 없는 느낌? 자, 그 잽수도 혼자 봤는데. 네, 맞습니다. 자, 발사다 걸리고 이거는 뭐 아군이 살려주기도 힘든 위치에서 그 살려주는 건 역시 루빅. 마지막 암살기사 7화파이 빠지고요. 네. 잠깐만, 근데 이게 뺏겨지네요. 천둥 고르기 수호강타 한 번도 안 썼나 보죠? 아 그러게요? 근데 그래도 상대 불뜸 두 개 뺏어가지고 네. 그리고 루빅 천둥 고르기는 은근히 그 모플링 같은 영웅들 상대로 쓰기 좀 까다로운 게 구르다 죽습니다. 네 저도 많이 죽여본 기억이 있네요. 네 루빅 천둥 고르기는 대거랑 유리 있을 때 쓰기 좋은 거. 근데 요즘 유리 거의 안 가죠. 안 가죠. 네. 이거 로샨 아 그래도 다행히 2분이네요. 네, 이런 불킨 시간 충분히 기다릴 수 있죠. 그쵸. 다만 이게 테러블레이드 같은 영웅들로 언덕 방어하는 거의 문제는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계속 상대방이 포킹하는 거에 쿨다운이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언덕 방어하기 너무 갑갑한 영웅 중 하나거든요. 테러블레이드 들어오면 좋은데 계속 확실하게 전투를 좀 만들면서 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원샷도 사실 좀 불확 그러니까 이니시가 확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태킹 능력이 안 돼서 좀 애매하죠 사실. 탈론 그리고 지금 되게 짧은 시간에 연막 지금 세 개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써가지고 서프만 잡는 거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 잡고 염도의 지팡이로 올라가는 거. 와 되나요? 이거 두 대 세 대 대. 아 루빅! 오 저거. 오. 하지만.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너무 불쌍하게 입었는데요, 진짜. 방금 뭐 세비 선수 뭐 잔상. 근데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모플링 불킬을 뺐어요. 근데 지금 로샨 리젠 시간이 44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극적으로 딱 로샨 타이밍 안다면 이거 모플링 불킬 없는 타이밍에 로샨 걸어가지고 전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탈론. 마지막 변수가 생기긴 했죠. 네. 그 로샨을 뜨자마자 알 수 있는 게 결국 암살 기사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근데 문제는 또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게 바로 되거든요. 근데 자리를 안 잡고 있어서 결국에는 불킹 시간을 돌면서 할 것 같네요. 네. 뭐 결국 다음 한타 이 로샨 한타가 사실상 게임의 마지막 한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탈론의 역전구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구도만 보자면은 리퀴드가 불리할 때도 리퀴드랑 대등할 때도 리퀴드가 유리할 때도 한타 구조 자체가 탈론이 제대로 한타를 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로 차이가 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상적인, 그니까 아까 탑 2차 쪽에서 이겼던 한타를 기억해야 돼. 그 한타 구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가야 되거든요. 네. 예, 그, 자, 이상적인 구도. 그니까 말 그대로 원샤수가 먼저 밀면서 뒷라인 암살 기사가 잡아주면서 전열싸움을 테러블레가 도와주는.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뒷라인을. 맞습니다. 그, 암살 기사가 날카롭게 뒷라인 끊어내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도 탈론 지금 발스 다시 두 자루라서 그냥 암살기사 뒤에 들어가서 뭐 인센 선수한테 발스 걸고 녹여버리고 이런 식의 플레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맞죠, 가능하죠. 가능한데 뭐... 오늘 탈론 특히 리퀴드 상대로는 뭔가 평정심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불안하고 연막은 리퀴드 쪽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론이 이긴 경기를 보면 항상 큐 선수의 깔끔한 이니시가 시작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어? 사실 네. 그 큐 선수 빨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 올라온 거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되게 중요했죠. 타, 특히 타이니. 네. 타이니와 그 어른 폭군으로 진짜 전투를 정말 잘 만들었던 큐 선수였기 때문에 그의 빈자리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아니 그가 아니 왜 이쪽은 있는데 큐의 빈자리가 그리운 거죠? 왜냐면 큐빅이니까. 아. 어, 그럼 암살기사 전멸한 거므로 이탈하고 큐 선수 아, 아 이건 그래. 또 잔상으로 7만 18이 빠지고요. 이러면 또 로션 바로 끌고 가겠죠, 리퀴드? 네, 안 갈 이유 없습니다. 어, 미코토 선수도 너무 대놓고 위에 그러니까 저거는 랭크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대회에서 저렇게 하네요. 자, 시간 아 역으로 불킹이 없을 때 루산이 아, 뭐 불킹은 바로 해야죠. 아, 청원검사 에어비스로 버티고 루빅 아직 살아 있지만 사망합니다. 골드만이잖아요. 아, 드러블레드까지 그냥 녹아 버리고 이거는 뭐 시야도 그렇고 아, 처음에 세팅도 그렇고 그냥 압도적이네요. 네. 아, 근데 미케 선수 오늘 확실히 좀 느낌 있는데요. 제가 왜 미케 선수는 지금 탈론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지금 갈미 글래디에이터즈 보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럴 수 있죠. 어, 지금 아가리 먹었네요, 디스럽터. 아, 이러면은 뭐, 네, 아가님을 먹었기 때문에 이 디스럽터 이제 전멸 당함을 욕심낼 겁니다. 그리고 사실 디스럽터란 영웅이 또 은근히 서포트 중에서 아가님 효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말도 안 되죠, 사실. 4,200 골드 아낄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큽니다. 전멸 당함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낀 돈으로. 내 돈 내 사기 거의 직전이었는데. 그거 아끼고 나서 지금 전멸녹음이 나왔어요. 나왔네요. 이러면은 뭐 과격 등급을 그냥...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 근데 이미 그 전에 테러블이 살아나기 전에 게임 끝날 수도 있겠는데. 25초. 그냥 그쵸 누구 한 명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궁 맞는 순간 불킹 못 켜요. 암살기사 상대로 지금 아 그리고 인세 선수도 사실 그동안 인세 선수가 정말 캡틴 능력이라든지 뱀핑 능력 이런 거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뭔가 항상 게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뭐 워낙 서포트 영웅 해서 그런지 몰라 세이브 영웅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불안했던 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이번 대회 들어와서 그런 거 진짜 아예 없어졌네. 네, 그러니까 전 TI 때부터 좀 이런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다가 확실히 이번 대회에서는 그러니까 메이지만 했던 그 불안한 요소를 벗어 던지고 이제 새로운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디스럽터긴 하지만 네, 어쨌든 디스럽터네요. 근데 약간 인센 선수가 그 이전에는 그러니까 뭐 세이브 서포트를 할 때의 뭐 상대법 정석 중 하나인 자신을 노리고 들어오는 플레이에 상당히 많이 당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거랑 이제 레인전에서의 아쉬움? 그 정도가 있었던 선수였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레인전에서의 아쉬움은 제가 봐도 진짜 이제는 올리 선수와의 레인전에서 확실하게 압도하면서 증명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올리 선수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정말 아쉬웠던 건 큐 선수랑 올리 선수의 픽을 그러니까 탈론 쪽에서 능동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제 코어가 코어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서포트 단위부터 좀 밀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 탈론이란 팀 예전부터 제가 이제 이 팀을 높게 평가 안 했었어요. 솔직히 여기까지 올라온 네. 건 정말 대단한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얘네는 코어 중심의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근데 코어 중심의 게임을 했던 팀들 중에 사실 높은 성적을 거둔 팀이 거의 없긴 해요 역사적으로. 아 LG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 들어와서 이세 선수 그냥 암살기사 하지만 큐 선수가 바로 세이브에 주고 암살기사 7화 18이 빠지긴 하는데 빼앗은 스킬은 잔상 이세 선수 녹아버리긴 합니다. 어? 우리 선수 욕으로 녹고요.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인센스 골드 모아 뒤쪽에서 자바 선수한테 궁 쓴 상황에서 모플링! 모플링! 아이스 빠지고 군신한테 깜짝이야 원샷이고? 원샷 잠깐만 체력이 비켜서 7화 지팡이 썼다 이제 쓰죠 뭐 다 까졌어요 정말 이거는 돌리는 게 맞나 싶긴 하네요 발사 이제 걸긴 하는데 돌아옵니다 잠깐만 이거 저 미켜도 사망하고 미켜도 발사 한 번 더 걸리거든요? 침묵 걸리고 잡아내는 세비지 선수 네 그래도 사실 유리한 건 리퀴드긴 한데 네. 이거 너무 좀 미케 선수가 좀 취했다 해도 드는 게 아까 그 자연의 여자 같은 그림을 원했나요? 그거는 그가 그때와 지금의 수입 차이 좀 틀리죠. 방금은 물이 7,500 골드 이득분 탈론 다 합치면 거의 이거 거의 만 골드 뒤집어지는 한 다 9만 골 9천 골드. 아니 바이스가 두 개거든요, 얘네.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뭐 링켄 있는 것도 아니고 모플링. 맞습니다. 아니. 짧게 쓴 거 보고 얘 뭐 그니까 전판에 그 약간 뽕을 좀 너무 심하게 받은 나머지 또 이런 실수를 하고 만 것 같네요 아 어떻게 보면은 뭐 거의 마무리 직전이긴 했는데 3차 하나를 남겨놓고 예, 그래도 유리하죠 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테러블레이드 일단은 지금 재생의 곳을 준비하고 있고 요즘에 또 테러블레이드 아가니의 홀 우선도가 많이 내려가긴 했죠 맞습니다 뭐 여전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안 가더라고요 네. 그거 말고 가야 될 템이 너무 많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방금 한타로 인해서 지금 현실 보석도 좀 회수했죠 올리 선수가 네 아니 여기까지예요 더 못 갑니다 네. 더 못 가요 미쿠도 뭐하나 예 빠져야죠 미쿠 선수 요즘 과감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미코토 선수가 이게 아 그 진짜 동남아 미드 답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또 근데 저런 미드에 힘입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맞아가지고 탈론 입장에서는 뭐 항상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라인전 잘하고 약간 꼭 랭크에서 만나면 게임 이기고 막 퍼즈 걸 것 같은 약간 그런 미드라서 약간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 서로 연막 교차 되나요? 먼저 쓴 건 리퀴드 그리고 탈론 방금 미코토도 제하고 네 명이 썼다가 이세 선수 한번 잘 써줍니다. 디스업도 궁 너무 잘 나갔고 진짜 너무 약한. 그래도 우리 선수 궁 잘 써주면서 테러블레이드 또한 싸우는 맞대결 절대 안 돼요. 네 안 되죠. 결국 디스업도 궁 제대로 들어가죠. 아 있어야 보이죠? 왠지 뭐가 좀 보여요. 암살기사. 잘 보여요? 사망. 골드만 없죠? 끝났죠. 지쳐야죠 이제는. 아 근데 디스업터만 아니었으면은 방금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디스업터가 진짜 완벽한 카운트 줬고 탈론도 결국 상대방도 다 살아난 타이밍에 하나를 그렇게 쉽게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는 뭐 사실 그거 아니면은 이제 못 막는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죠. 아 근데 아무도 잡지도 너무 쉽게 녹아요. 근데 잠깐만. 테러블레이드가 하나 녹였어요? 하지만 바로 골드바 있죠 자이선수 죽였네요 네 하지만 골드바 있죠 바로 죽죠 자 그리고 분리 잘 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2대5 루빅은 한계가 있습니다 뭐야 루빅은 존재감이 없네요 큐타인이는 존재감이 있던데 자 이건 뭐 골드바 써도 안 되는 거 알고 네 끝났죠 상급크립 물론 이제 탈론 쪽에서 방금 한타 순삭치기 시작했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역전의 다음 단계를 밟아갈 수 있었겠지만 또 그게 안 되는 거가 지금까지 서블링의 여파인 거죠. 아, 또 비겁하게 본진을 노리네요. 비겁한 녀석들 정정당당하게 싸워라. 건물 때리는 게임이라고 기지 나옵니다. 2대0 탈론 결국 리퀴드 넘지 못하네요. 근데. 일단 기왕 이렇게 된 거 어제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탈론 우승하면 하자 죽이셨군요 예 바로 떨어지네요 그냥... 놀랍네요 저도 네. 약간 놀라고 있어요 이번 대회는 제가 진짜 누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말한 게 다 반대로 돼가지고 정말 반대로 돼가지고 이번 대회는 진짜 약간 무섭네요 평소에는 약간 사실 억지가 좀 있었거든요 이 시청자들이 네. 이번엔 저도 약간 좀 소름이 좀 끼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깨달은 건가 이 사람 네, 승자는 리퀴드입니다.